산지 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소고기 소비마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한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 암소, 산지 시세입니다. 1년 전 1kg에 1만 1,658원이었던 평균 거래 가격이 최근 8,752원으로 25%가량 떨어졌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세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청아지값 빼고 사료값 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300에서 350만 원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락 수준의 산지 소값에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협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주관으로 전국 단위 그 할인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규모는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축협은 우시장에서까지 한우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최대 할인율이 35%, 기간은 무기한. 손실을 조합이 떠안는 역대급 할인입니다. 특히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소비라도 시켜서 소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만 마리로 적정 수준인 300만 마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소값 파동이 재현될 것이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사육 두수를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